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서호파입니다. 자, 노무현에 대한 얘기가 많은 날입니다. 그런데 다들 얘기하는 게 있어요. 그들이 얘기하는, 언론이 얘기하는, 그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이 있죠. 노무현의 못다 이룬 꿈. 노무현이 못다 피운 것을 우리가 이어가자. 우리가 그 정신을 잊지 말자. 라고 마치 노무현이 뭔가 지금이라면 지금 어떤 얘기를 했을 것 같이 그들이 소설을 써 내려갑니다. 그럼 실제 노무현의 그때 생각은 어땠을까? 좋은 게 있어요, 우리는. 참 어떻게 보면 이런 게 유튜브에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밑에 링크를 걸어 놓을게요. 꼭 한번 봐보십시오. 노무현, 일본 국민과의 대화. 일본 TBS와 대한민국 KBS와 함께 방송을 했던 저 노무현 대통령 일본 국민과의 대화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거기에서 가장 핵심은 노무현의 정신, 노무현의 생각의 가장 핵심은 37분 정도부터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과거사, 그러니까 과거의 뭐 일제강점기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겠죠. 그 과거에 대한 질문을 일본이 집요하게 합니다. 실제 생각을 얘기하는, 물어보는 것들도 있고, 그 다음 여론조사, 일본 국민을 대상으로 한그 여론조사를 바탕으로 여러 차례 노무현에게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노무현 대통령이 얘기를 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이제 참 노무현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그 이전 김대중과 노무현, 그리고 이 영상 뒤에, 그러니까 원래 이 영상은, 요건 이제 그 앞에 찍었던 영상 있죠? 결국 페미니즘, 페미니스트 여자 세력들, 여성 세력, 그리고 그 여성 세력 뒤에 있는 시민단체, 여성 인권단체,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 정부 기관,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여성 정치 세력, 여성을 이용한 정치 세력. 그들이 오히려 여성, 평범한, 일반적인 여성을 힘들게 하고 있다. 결국 거기에서 우리가 언제부터 이게 빗나가고 있었나? 비틀어지고 있었냐? 잘못된 방향으로 가고 있었나? 저는 그게 노무현이 끝나고 난 다음, 그리고 이명박 박근혜라는 두 대통령을 지나고, 그때 대한민국은 뒤틀리기 시작했다. 왜? 이건 이제 뒤에 영상에서 얘기 드리겠지만, 대만과 한국, 일본은 굉장히 유사하면서도 조금의 차이가 있죠. 어떻게 보면, 일본이 롤 모델이고, 그걸 한국과 대만은 따라갔어요. 근데 이게 대만도 그렇지만 한국은 2000년대 중반부터 이제 그 따라가는 걸 손을 놓기 시작합니다. 놓고 우리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가기 시작했어요. 거기서부터 이제 대한민국은 뒤틀리기 시작했죠. 실제 대한민국의 많은 것들, 심지어 언어에서조차 일본어를 꽤나 많이 단어에서 사용했을 정도니까, 우리는 일본을 모방해서, 진짜 모농종이 그대로 모방해서 따라가던 그런 국가였어요. 그렇게 따라가던 국가가 이제 스스로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난갈 거야 라고 가기 시작했던 게, 어떻게 보면 노무현 정부가 끝나고. 하지만 그래도 경제에서는 이명박 박근혜 대통령이라는 국가 시스템에서 노력했지만, 그 뒤에 큰 물결은 진보좌파가 가져갔죠. 그 진보좌파가 이제 문재인 때 권력을 잡고, 사실상 대한민국은 의도적으로 일본을 멀리하면서 너무 멀리와 버렸어요. 그러면서 지금 시스템이 무너지고 있죠. 일본처럼 진지한 고민을 오랫동안 해왔던 그런 국가가 아닌, 그냥 지들 멋대로 정치 이념에 따라 방향으로 그냥 정책을 세워버리니까 단기간에 그냥 국가가 무너지고 있다는 느낌이 들죠. 실제 그건 느낌이 아니라 실제 뭐 남녀 갈등이나 저출산이나 실업이나 이런 문제에서 다 튀어나오고 있어요. 근데 이걸 대한민국의 정치 지도자는 전혀 해결하지 못하죠. 사실은 우리는 그 정도의 능력이었어요. 그냥 우리는 국가의 어떤 경제, 산업, 시스템, 제도, 모든 것들을 일본을 따라하는 형태였습니다. 네. 불쾌하겠지만, 우리가 그걸 거부하지 맙시다. 일본을 따라하는. 그래서 일본이 이미 만들어 놓고, 많은 고민을 하고 만들어 놨던 그걸 따라하니까 그나마 빠르게 경제 성장을 하고 여기까지 왔던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척을 지고 일본을 의도적으로 배제하고 일본을 모른 척하고 우리끼리 이제 하니깐
진지한 고민 없이 지조대로 하니까 여기까지 와버린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에서 많은 어떻게 보면 많은 핏이 있다라고 할 수도 있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은 일본과 굉장히 가까웠습니다. 그리고 일본 문화 개방에 대해서 전혀 거부감이 없었죠. 본격적으로 일본 문화에 대한 개방이 시작된 게 어떻게 보면 김대중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김대중 대통령은 그때 당시에만 하더라도 뭐 대북관계는 있지만 대한민국 국가에 대해서 걱정할 필요는 없었죠. 그리고 그 다음 노무현 대통령입니다. 대북이나 다른 부분에서는 다른 생각들이 있지만 저 노무현 대통령이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37번, 8번부터 여러분들이 쭉 한번 봐보십시오. 그리고 그 큰 질문이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그 앞부분, 뒷부분 한번 읽어드릴게요. 이게 지금 문재인과 진보 지지자들이 진짜 노무현 정신을 잊고 있는지 아니요? 그들은 노무현 이름 파리, 노무현 파리, 노무현 장사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그 노무현이라는 이름을 바탕으로 지들 멋대로 하고 있어요. 노무현 정신 개성한 거 1도 없어요. 과거사 문제에 대해서 노무현은 이런 얘기를 대략합니다. 요건 요약입니다. 과거사 문제가 있지만 그 문제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해서 걱정이 없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미래를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과거는 나쁠 수도 있고 좋을 수도 있다. 우리가 미래를 긍정적으로 밝게 좋게 나간다면 과거는 그냥 과거 속에 존재하는 기록일 뿐이다. 그런데 왜 과거사에 대한 집착을 하고 과거에 대한 집착을 하냐? 결국 그건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 있기 때문에 과거를 다시 상기시킨다는 것이다. 과거를 말하지 않아도 상관없을 좋을 미래를 우리가 만들어 가자. 자, 그런 의미에서 노무현은 일본에 방문해서 과거사를 말하지 않기로 했다라는 것이라는 겁니다. 과거를 그저 학자들이 분석하는 그대로가 아닌 일어났던 일들을 언급하는 그게 아닌 미래를 긍정적으로 만들어가는 것에 따라 과거는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건 다시 그 뒷 두 번째 질문에서 워딩입니다. 쭉 한번 읽어드리죠. 제가 취임식을 앞두고 고이즈미 총리를 초청하려고 했는데 그때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초청을 취소할 것이냐 안 할 것이냐는 문제를 놓고 고심했습니다. 고이즈미 총리가 신사참배를 한 데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만 그때 제가 초청을 취소해버리면 한일관계는 다시 얼어붙어버립니다. 그 당시 우리는 한국과 일본 사이에 북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손발을 맞춰 나가야 하는 아주 중요한 문제가 앞에 가로놓여 있는데 그 문제로 초청을 취소해버리면 양국 간의 지도자 사이에 감정이 생겼을 때 이후 중요한 문제를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이냐 이런 것이 현실적인 문제였습니다. 이번에도 제가 와서 북핵 문제에 관해서 긴밀히 협의해야 하고 거기에 서로가 투합해야 하는 신뢰하고 해야 되는데 과거 이야기를 덜먹이면 그 무슨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다고 제가 과거 문제를 묻어버리자라고 하고 싶지는 않습니다. 과거는 대통령이 뭐라고 말한다고 해서 대통령이 이제 끝이라고 말한다고 해서 끝이 되는 것도 아니고 사실상 끝이 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조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해서 끝이 안 나는 것도 아닙니다. 문제는 그렇게 해서 과거사를 말로 해서 끊임없이 시비거리로 삼을 것이 아니라 과거사를 극복할 수 있는 공동의 프로그램을 만들어 나가자는 것입니다. 많은 일본 국민들이 아직 과거사가 정리되지 않았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그건 그분들이 도덕적 판단에 의해서 이미 내린 결론인데 대한민국 대통령이 일본에 가가지고 아직 과거사는 끝나지 않았으니까 일본은 책임지시오. 총리 뭐 한마디 하시오. 라고 계속 말하게 되었을 때 그 64% 일본 국민마저 좀 심하지 않은가. 그러니까 저기에서 64%는 여론조사에서 그나마
이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로 나가고 싶어하는 그 64%의 일본 국민을 의미합니다. 한국의 대통령이 일본에 와서 과거사 문제를 들먹이는 거 보니까 기분이 나쁘다.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든 것을 다 묻어주자는 뜻이 아니지만 모든 것을 후벼파서 감정적 대립관계로 끌고 가는 것이 우리 한국과 일본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그렇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현명한 방법으로 풀어가자. 따지는 방법이 아니라 현명하게 협력하는 방법으로 풀어가자는 것입니다. 과거사에 대한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답변은 제 가슴속에 묻어두겠습니다. 저는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한 대답은 일본 국민 여러분들, 여러분 스스로 내려주시고 우리 한국 국민도 다시는 그와 같은 불행을 되풀이하지 않을 수 있는 여러 가지 마음의 각오와 한일 관계들을 만들어 나갈 준비를 하겠습니다. 자, 이게 당시에 노무현의 대답이었습니다. 두 번에 걸친 질문에 대한 대답의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과거를 어떻게 그 있었던 사실을 그대로 얘기하고 그걸 다시 되새긴다고 해서 과거가 변하고 뭐 한다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그 마음의 고를 계속 되새기고 가면 한국과 일본의 좋아져야만 하는 관계에서 계속 나빠지는 것이죠. 그래서 대통령이 그걸 얘기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신 과거는 그대로 두고, 과거는 그 있었던 사실 그대로 두고, 대신 우리는 미래를 위해서 더 긍정적인, 미래를 위해서 긍정적인 방향으로 나가자라고 했던 게 노무현이에요. 김대중은 이미 일본에 많은 빚을 졌었고, 노무현은 저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분명한 건 그때는 김대중 노무현 때는 그 어떤 시기보다, 그 이전에 어떤 시기보다 한국과 일본은 가까워졌죠. 심지어 거기 진보좌파 정권이었습니다. 네. 그래요. 그게 진실이에요. 자, 그러면 지금 문재인 때 한일관의 관계는 어떻죠?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한국과 일본의 관계가 이만큼 나빴을 때는 없었을 겁니다. 없었어요. 없습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역사, 대한민국이라는 나라가 이제 건국되고 나서 가장 한일관의 관계가 나쁘죠. 자, 그러면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당신들은 노무현 정신을 계속 계승하겠다, 노무현을 잊지 말자, 노무현이 못다 이런 꿈을 하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정작 노무현은 한일관계에서 저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김대중은 말할 것도 없고, 애초에 그냥 일본어 잘하고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가깝던 김대중은 말할 필요도 없고, 그럼 당신들은 지금 일본과 싸우고 있는 이 2021년에 문재인과 진보좌파 당신들은 도대체 누구의 정신을, 어떤 정신을 계승한다는 겁니까? 김대중 노무현이 일본과 그렇게 척을 지고 싸우고 소송하고 어떻게든 일본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등지고 원수같이 어르렁대고 일본 기업들 불매운동하고 그러라고 시키던가요? 아니, 김대중과 노무현의 정신에는 그런 게 전혀 없었어요. 오히려 그런 과거는 그냥 과거로. 자, 그리고 우리는 미래로 긍정적으로 갈수 있게 서로 나가자는 곳이었어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일본과 척을 지고 싸우는 그 정신은 어디에 있었죠? 김대중 정신에도 없었고 노무현 정신에도 그런 건 1도 없었어요. 그러면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정신은 어디에 있었어요? 어디 있었습니까? 없었죠. 없었어요. 근본도 없는 그런 것이요. 지금 그러니까 진보좌파가 얘기하고 있는 그 일본과 대치하고 싸우는 저런 짓거리는 근본조차 없는 거예요. 그나마 근본이라도 있다면 존중하겠지만 근본도 없는 그 어느 시점보다 우리는 일본과 척을 지고 싸우고 있습니다. 뭐예요? 이유가 뭐예요? 뭡니까? 결국 일본과 싸우는 이유는 다른 목적이 있다는 거죠. 그게 뭐 국가의 미래의 발전을 위한 것은 아니라는 걸 이미 노무현이 일본에 갔던 저 얘기에서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노무현 때조차 과거는 그대로 두고 우리가 미래 긍정적으로 가자고 있는데 그걸 다파 뒤집어서 학자부터 시작해서
정치인, 방송인 그들이 우리가 잊지 말자, 잊지 말자라고 얘기하고 있는 게 2021년의 지금이에요. 문재인과 진보 좌파들이에요. 도대체 뭘 잊지 말자는 거예요? 그렇게 잊지 말자는 그들이 6.25 때 수백만의 대한민국 국민과 아군, 미군이 죽은 것에 대해서는 그거? 야, 저거 북한이 먼저 공격한 거 맞냐? 남한이 유발한 거 아니냐라는 얘기까지 하고 있잖아요. 이번에 미사일 사거리가 풀린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진보 좌파 언론 사이트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아, 이제 도쿄를 우리가 노리자. 도쿄를 미사일 요격 지점으로 삼자라고 진보 좌파 사이트에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동맹국의 수도를 공격하자라고 당당하게 얘기하고 있는 게 진보 좌파 사이트의 여론입니다. 이게 뭐죠? 이게 뭐죠? 이게 노무현의 정신이에요? 당신들이 그렇게 슬퍼하는 못다 이룬 꿈이라고 하는 노무현의 정신이 이런 거예요? 미사일 사거리 풀렸으니까 도쿄를 요격하자라는 게 노무현이 과연 살아생전에 얘기했을까요? 아, 그런 얘기하는 도쿄를 요격하자라고 얘기하는 당신들의 그 정신이 저 노무현의 일본에서 일본 국민과의 대화에서 어디 있죠? 오히려 과거는 과거대로 두고 미래를 긍정적으로 나가기 위해서 얘기한 게 노무현인데 당신들은 누구를 계승하고 있는 건가요? 누구의 정신을 계승하고 있는 건가요? 혹시 질문 한번 해볼게요. 당신들이 얘기하는 그 정신, 계승, 그건 혹시 북한의 정신 아닌가요? 북한 지도부의 정신 아닌가요? 일본과 척을 지고 싸우라고 하는 그게 북한이나 혹은 중국의 정신 아닌가요? 얘기해 보십시오. 근데 참 아이러니한 게 있죠. 혹시 그게 북한의 정신 혹은 중국의 정신이라고 하더라도 북한의 그 위대한 수령은 렉서스를 타고 있습니다. 북한의 위대한 그 수령은 렉서스를 타고 있고 중국에서 도요타 렉서스는 압도적으로 잘 팔리죠. 현대 기아차는 망해가고 있지만 심지어 그들조차도 일본과 그렇게 우리처럼 불매 운동을 하고 일본을 내쫓고 원수처럼 싸우고 척을 지는 것 같진 않아요. 도대체 한반도에 남한에 지금 2020년에 대한민국의 진보 좌파들은 그 진보 좌파들의 반일 감정은 도대체 그 근원이 어디예요? 그 근원의 출처는 어디죠? 그 정신의 그 시작점은 어디예요? 그 근본 없는 그 반일의 그 시작은 이유가 뭐죠? 없어요. 존재하지 않아요. 그저 진보 좌파 세력들이 외부의 적을 이용해서 내부의 국민들이 다른 생각을 가지지 못하는 전형적인 싸구려 정치, 사회주의, 공산주의에서의 싸구려 정치, 그 외부의 적을 만들어서 내부가 다른 목소리가 나오지 못하게 하는 그 싸구려 정치에 거기에서 일본이 쓰인 것뿐이죠. 혐오스럽지 않나요? 언제까지? 그리고 부끄럽지 않나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짓을 하면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라고 했던 게 누구예요? 노무현이에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노무현이 과거를 두고 미래로, 긍정적인 미래로 한일이 가자. 라고 얘기했는데 그거 다쌩 까고 다시 또 일본과 척을 지고 싸우는 당신들. 노무현을 언급할, 노무현 이름을 언급할 양심이 있나요? 당신들이 하는 짓거리, 반일 분명 운동 그거 노무현이 만약에 살아 있었다면 부끄러워하지 않을까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네. 정신 차리세요. 당신들은 부끄러움조차 없는 그러면서 이제는 죽음이 된 노무현을 니들 멋대로 진짜 막 끄집어내서 니들 멋대로 노무현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당신들은 1도 노무현을 네. 슬퍼한 인간들이 아니에요. 노무현을 슬퍼하고 애틋해 했다면 당신들이 지금 이런 반일
일본과 싸우는 짓거리를 할수 없죠. 노무현이 원했던 국가의 미래가 그게 아닌데 당신들은 노무현이 원했던 미래와 정반대로 가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아세요? 오늘 노무현을 언급하면서 노무현의 정신을 잊자, 노무현이 못다 이런 꿈을 이루자라고 하는 당신들 부끄러운 줄 아세요? 노무현이 생전에 많이 당신들에게 얘기했잖아요.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감사합니다.